예도입니다. 상당히 이른 아침인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 그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오늘 강좌의 주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죠? 모든 사람들이 16세기의 가톨릭 성인이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 그죠? 어두운 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죠?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삶에 막 닥뜨려서, 또한 다양한 개인의 실존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 사실 예도가 이 강좌가 끝나면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형님을 뵈러 갑니다. 병원에 계시는데요. 주변에 참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또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두운 밤, 그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될 때가 있어. 다 그래요. 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삶이라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삶이라고 하는 건. 삶이 뭐야, 여러분? 삶.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개인의 어떤 원함대로, 우리의 말대로, 그 다음에 바라는 대로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삶의 조건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체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삶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게 그 주체적인 것은 어려운 삶의 환경일 때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주체적인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만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체적 인간이 되어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죠? 어려운 문제. 여러분 각자는 마음에, 영혼에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그죠?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지. 예도TV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나 돼, 10%. 러시아의 시인, 1799년도에 태어나서 1837년도에 아내의 연적과, 그죠?
그 뭐죠? 결투라 그러지.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많았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나 톨스토이의 작품들 보면 그런 게 나와. 연적과 결투하다가 총에 맞아서 정말 젊은 나이에 죽은 시인인데 이 국민 시인이 됐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국민 시인. 그 시인이 정말 위대한 시들을 많이 썼어, 그죠? 얘도가 언제 한번 또 시인들에게 바치는 시. 거기에는 자본주의를 향하여 뻐큐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들도 많아. 그 시인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본 시야. 오늘 예도가 하는 이 강좌에서 하는 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죠? 삶이 만만치 않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만만치가 않죠. 어떻게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 우리의 환경 조건이 있고, 그죠? 타자와의 관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한 조건들이 함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우리는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돼, 그죠?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 문제는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 어두운 밤을 잘, 그죠?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시에서 나타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만, 우울한 날을 견디며, 믿어라. 즐거운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은 기독교적 신앙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칼 포퍼라고 하는 반증 이론의 대가였던, 열린 사회와 적들의 어떤 그를 썼던, 그죠? 그런 철학자죠, 그죠? 그 반증 이론을 설명하면서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게, 수학에서의 어떤 그러한, 셈법에서도 나타나. 우리는 그죠? 어떤 것을 하든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신뢰든, 여러분 존재가 뭔지 알아요?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조건과 더불어서, 나의 거기에를 지배하고 있는, 굳이 하이데거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삶이라고. 삶은 존재야, 그죠? 존재는 언제나 나를 벗어나나 있는 거야. 나의 존재. 그죠? 만만치가 않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병에 걸리고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때로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래서 푸시킨이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었. 후시킨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가지 않을 때. 그때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경전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 그죠? 나 자신의. 나 자신을 봐야 그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삶이 그대로를 속일 때, 그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을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푸시킨을 따라가 봅시다. 응?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어? 우울한 날들을 참고, 그죠? 견디며 믿어라. 즐거운 날이 오리라는 것을, 뭔가 기쁜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어? 기독교적인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인이든 예술가든 이러한 존재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한 줄도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블랑쇼가 문학의 공간에서, 어? 그 절대적 고독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술가들의 어떤 그러한, 어? 고독 속에 숨어 있는, 어? 작품의 고독과 예술가의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자기 길을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응? 여러분, 그 위대한, 응? 숫단이 타파에, 그죠? 응?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어? 위대한, 어? 그 경전에 나타나는, 응? 시가 있죠. 이것은 타자들과 관계를 접어두고 혼자 가라, 이게 아니야.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지. 누구든지, 어?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거는 그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있잖아.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그 유흥과 같은 모든 이 세계의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그 변화에 구애를 받지 말고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 부지런하게, 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뭔 말이에요? 어? 그 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 수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그리고 푸시킨은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기쁜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어요.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여러분. 마음은 미래에 산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뭔가 염세주의, 염세적이죠. 현재는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것이니. 그러면 모든 것, 되게 불교적인 것도 있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이 뒤에 게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것이니. 이 마지막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것이 훗날 소중한 것이 되리. 이게 존재에 대한 신앙인가요? 지금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여러분 주변에 많죠?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응? 그 보면 어때? 우리 삶이 마음대로 돼? 만만치가 않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죠? 그러나 존재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꼭 종교적인 믿음, 막, 신앙, 막 믿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식기는, 이러한 지나가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그리고 삶이 그죠? 나를 갖다가 얽어매고 나를 기만하는 것 같고, 뭔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의 조건이 나를 기만하고 속인다고 하더라도 너는 결코 좌절하지 말아라, 임마.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야. 언젠가는 그 지나간 것이 훗날 소중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에 대한 신뢰인 거야. 어떠한 고통과, 그죠?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를 배신하는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해가 돼? 그 혼자 잘난 체 하면서 혼자 못 가. 이게 아니야, 여러분.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건 타자도 유익하게 하고, 그죠? 이 세계의 모든 미생물로부터 모든 생명체들까지 모든 것들을 더불어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겠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어두운 밤, 그죠? 반드시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푸시킨의 어떤 그러한 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만만치 않는 영혼의, 그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런 지나가는 것이, 이런 변화하는 것이, 그죠? 반드시 소중한 것으로 기억되고, 소중한 것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신앙.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해야 돼. 우리는 신뢰가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어. 의심은 언제나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에서는 철저한 의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하이데거의 기획투사 역시도, 엔트 부월프 역시도, 그 존재에 대한 신앙이 없이 미래를 향하여 자기의 가능성을 던질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그죠? 반드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 푸시킨이 자식 자기의 시에서 이야기하듯이 삶이 우리를 속이는 듯한 뭔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비켜가고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을 끝까지 비켜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우리는 나갈 수 있는 무엇 때문에 그죠? 무엇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는지 왜 지나가는 것에 붙잡혀 있는지 이 순간적인 것이 반드시 소중한 것이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게요, 불교랑 이 카톨 얘도는 개신교에 속했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도 봐봐. 이 카톨릭의 어떤 그 수도사들 있죠. 이 수도원에서의 어떤 이 대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도사들의 신학은 거죠. 불교의 수행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무예에 대한, 물을 향한 어떤 갈망이. 이 기도가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라는 거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단절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간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여러분. 물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얼마나, 이게, 그런데 이게,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을 하면서, 이런, 가톨릭의 이러한 수도원의 전통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는 사실이야, 여러분. 왜냐하면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나와갖고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 뭔가 무게가 떨어지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 좋은 전통이죠, 그죠? 얼마나 소중해. 수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영혼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래서 가끔 이런 가톨릭 전통은 불교와 대화할 때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모든 거죠. 모든 전통에 있었던 게 나빠서 막 개혁을 내가 다 바꿔.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 그래서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이러한 가톨릭의 수도원의 전통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한다. 십자가의 길이야, 여러분. 그건 물을 향하는 길이야. 진정한 자기가 되는 길은 타자를 위한 길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닥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어라. 기쁜 날이 오리라는 것을. 얼마나 멋집니까?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는 믿어라, 믿어라. 뭐 옛날에 뭐 있잖아, 막 믿어라, 뭐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죠? 그런 게 아니라고,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죠?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순간적인 것이니, 그리고 이 지나가는 것이 훗날 반드시, 그죠? 소중한 것이 되리라. 이러한 존재에 대한 신뢰.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삶이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길을 가로막고, 그죠? 좌절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죠? 무소의 뿔과 같이, 부지런하게, 정진하라는 거야. 그죠? 그런 삶,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그죠? 이러한 위대한 푸시킨의 시와, 그 다음에 위대한 종교 고전과 성인들, 들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때로는 다잡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를 신뢰하시고, 그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 지금 지나가는 이 슬픈 것이 반드시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참, 이게 인생이 이게 만만치가 않는구나. 지타르타도 이 생로병사를 보고 수행의 길을 가잖아, 그죠? 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 뭐 주체적인 인간 뭐 그러지만 지뭐 병들면 그죠? 우리 주변에 사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삶이라는. 여러분들 꼭그 어두운 밤을 반드시, 그죠? 기쁨으로, 여기서 기쁨은 막 하하호호가 아니라 결코 쉼 없이, 수타니에서, 불경에서, 그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무소의 뿔과 같이 부지런히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요. 어디에 계시든지.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용기를 갖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